안녕하세요. 숨어있는 발바닥입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쉽게 바늘에 실 꿰는 방법과 실 매듭 짓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이어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가장 먼저 수틀에 원단을 끼워볼게요. 수틀을 분리해서 안쪽 틀을 올리고 그 위에 도안이 중심으로 가게 원단을 올리세요. 바깥 틀을 도안의 위쪽에 먼저 고정시킨 후에 남은 면을 하나씩 끼워갑니다. 마지막 면까지 완전히 끼우셨으면 원단을 조금씩 당겨서 도안이 중심에 오도록 해주세요. 원단의 홀들이 수직 수평을 이루도록 평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고정 수틀로 옮겨서 수놓을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고양이의 얼굴부터 수놓을게요. 얼굴면은 코를 중심으로 외곽 라인을 잇는 방사 형태로 땀을 채울 거예요. 그런데 얼굴면을 채우는 모든 땀의 중심이 코가 된다고 생각하면 코 부분은 땀들로 가득 차서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해질 거예요. 그래서 코 주변부로 부담을 나눠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얼굴 외곽 라인에서 시작해서 코와 연결하는 첫 기본 땀을 놓습니다. 주의할 점. 바늘을 통과시켜 당길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원단이 쭈글쭈글 울게 돼요. 그러니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힘을 가해주세요. 다시 외곽 라인으로 돌아와 바늘을 빼는데 처음 위치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면을 촘촘하게 채우는 게 더 예쁘니까요. 두 번째는 첫 기본 땀보다 조금 짧은 땀을 놓을 거예요. 방향은 코를 향하게 하고 땀의 끝이 기본 땀 아래에 살짝 가려지도록 들어가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고 이번에는 첫 땀과 두 번째 땀의 중간 되는 위치에 넣어볼게요. 네 번째는 두 번째 땀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외곽과 코를 연결하는 기본 땀과 그보다 짧은 땀들로 한 구간을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간들을 더해가면서 얼굴면을 끝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간도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실이 부족해지면 수틀을 뒤집고 자수를 마친 부분에 바늘로 포를 뜨듯이 살짝 통과시켜주세요. 지나갔던 방향으로 살짝 돌아와 한 번 더 통과시켜준 뒤 실을 잘라냅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얼굴면을 다 채웠으면 귀를 수놓아 볼게요. 귀의 외곽 라인을 따라 먼저 수놓고 그 속이 비어 보이지 않게 땀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입을 수놓아 볼 텐데 얼굴면을 채우는 바람에 도안이 가려졌어요. 하지만 코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코의 위치에서 대칭되는 두 점을 한 땀으로 이어주세요. 코에서 바늘을 빼서 땀의 중간에 걸어줍니다. 건 땀 바로 바깥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해주세요. 바늘로 입꼬리의 위치를 살살 다듬어줍니다. 이제 코의 위치 양쪽으로 대칭되게 눈을 수놓을 거예요. 눈의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 번 감아줄게요. 왼손으로 감은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로 바늘을 눈의 위치에 다시 끼웁니다.
이제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키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바늘로 다듬다듬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남은 자수들을 이어가 볼게요.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쪽부터 시작할게요. 우비와 맞닿는 경계면에서 시작해서 한 땀 놓습니다. 바로 옆에 이보다 조금 짧은 땀을 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최종 라인이 지그재그가 되게끔 위쪽을 채워주세요. 도안의 경계를 따라 한 땀 거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윗땀에 실을 갈라가며 바늘을 넣어줍니다. 지그재그 모양의 최종 라인을 이어가면서 계속 윗땀에 실을 갈라주세요. 우비와의 경계면을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안이 끝날 때까지 땀들을 갈라주며 이어갑니다. 다 채운 후에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땀을 추가해주세요. 몸의 뒤쪽 부분은 이렇게 기울어진 땀으로 시작할게요. 각도는 유지하면서 짧은 땀을 추가합니다. 길고 짧은 땀을 반복해요. 이번엔 이렇게 수직 각도로 채울 거예요. 도안의 끝에서 시작해서 위쪽 땀에 실을 가르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앞쪽과 크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죠? 마지막 단에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될 거예요. 마지막 단은 이런 각도로 추가해서 둥근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뒤로 갈수록 땀들이 수직이 되도록 조금씩 조절해주세요. 엉덩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꼬리를 수놓아 줄게요. 엉덩이 끝에서 라인을 따라 한 땀 놓습니다. 한 땀 거리 앞에서 바늘을 빼고 앞땀의 끝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꼬리 끝까지 라인을 따라 수놓아 주세요. 바로 옆에 라인을 추가해 줄 건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옆 라인의 땀과 교차되는 느낌으로 수놓아 주세요. 꼬리의 두께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우비를 수놓을 거예요. 후드와 몸통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두 부분 다 외곽 라인에 따라서 쭉 수놓아 줍니다. 등 부분은 여기까지만 수놓을게요. 이제 속을 채울 텐데 땀들의 길이를 자유롭게 해서 꼼꼼하게 면을 채워주면 됩니다. 좁은 면적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쉬워요. 몸을 수놓을 때와 다르게 앞담의 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듯이 땀들을 쌓아주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세요.
이 부분은 땀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착착 쌓아갈게요. 후드 부분과 마찬가지로 긴 땀과 짧은 땀들을 이용해 수놓아주세요. 비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노력해주세요. 물방울을 수놓아 볼게요. 물방울의 뾰족한 끝에서 시작해요. 왼손으로 실을 잡고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을게요. 물방울의 동그란 끝으로 바늘을 빼서 실을 걸어줍니다. 고리의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고정시킬게요. 바늘로 물방울 무늬를 다듬어 주세요. 물방울끼리의 거리가 머니까 하나를 마친 후에 뒷면에서 실을 마무리하고 다음 물방울로 넘어가 주세요. 비 부분은 자수리에 한 땀씩 수를 놓고 물방울과 마찬가지로 뒷면에서 마무리를 한 후에 다음 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수놓아 볼게요. 도안의 끝에서 시작해서 라인을 따라 한 땀 수놓고 한 땀 거리 앞에서 시작해 이전 땀의 끝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곡선이 심한 부분은 땀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게 모양을 내기 좋아요. 이제 테두리에 큰 물방울 자수를 해볼게요. 바닥에 고인 물 자수를 했던 것처럼 라인을 따라서 쭉 땀을 이어주세요. 땀의 길이를 되도록 일정하게 수놓아주세요. 끝까지 이었다면 실색을 바꾸고 땀의 끝에서 바늘을 빼서 땀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다음 땀 사이에도 바늘을 통과시켜요. 다른 자수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꼬인 모양이 나오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바퀴 두를 때까지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본 장식을 한 뒤에 자수를 맞춰줄게요. 매듭 짓지 않은 실을 바늘에 꿰어 준비하세요. 얼굴의 아랫부분에 1mm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통과시키세요. 바늘을 빼고 실의 양쪽 길이를 비슷한 길이로 맞추세요. 실 양쪽을 잡고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리본 모양으로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주세요. 혹시 올 풀림 방지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듭 부분에 콕 찍어주시면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길게 남은 실을 바늘에 다시 끼워줍니다. 리본을 풀리지 않도록 조심히 끼워줍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 리본의 꼬리 모양을 만들어준 뒤 리본의 고리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고리 끝부분으로 걸어주면 더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남은 실은 수틀 뒷면에서 매듭 지어줍니다. 리본의 끝에 고양이 눈을 자수했던 방법을 이용해 구슬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비가 좋은 고양이 자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도안 자국을 지어볼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도안을 지워낼 텐데 이때 안 쓰는 칫솔을 준비해 주시면 아주아주 좋습니다. 수틀에서 원단을 분리하세요.
원단을 흐르는 물에 헹구면서 실과 원단 사이에 가려진 도안들을 솔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자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실이 원단을 통과하는 부분은 지우기가 어려우니 주변부 쪽으로 지워주세요. 다 헹군 후에는 절대 비틀어 짜지 마시고 이렇게 수건 사이에 원단을 끼우고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수틀에 끼워서 원단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잘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조시키면 따로 다림질이 필요 없어서 좋아요. 잘 마른 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액자로 깔끔하게 완성해 볼까요? 키트에 포함된 접착제와 펠트지, 그리고 가위와 수틀을 눌러서 고정할 수 있게 두꺼운 책을 준비해 주세요. 접착제가 책에 묻는 걸 막을 용도로 쓸 비닐도 있으면 좋겠어요. 수틀 주변으로 1에서 2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 잘랐으면 팔각 형태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냅니다. 접착제 입구를 뚜껑 뒷면을 이용해 뚫어줍니다. 캡의 끝도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내고요. 이제 수틀의 흰 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접착제를 둘러준 후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서 접착제를 살짝 건조시켜 줄게요. 점도가 살짝 되직해져야 더 붙이기가 쉬워요. 10분 정도 지났어요. 한 면씩 눌러가며 붙여주세요. 원단이 겹치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수틀은 잠시 이렇게 두고 뒷면에 붙일 펠트지를 준비해주세요. 접착제를 가장자리를 따라 잘 도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조시키는 시간 없이 수틀에 바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수틀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책으로 눌러 고정합니다.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두시면 충분히 건조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고양이 자수 액자를 완성했어요.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예쁜 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